안녕하세요. 2021년 12월 23일이에요. 어제가 장날이었는데 요즘 시국이 시국이지라 아무도 없네요. 네. 가게 안에서 혼자 먼지 청소하다가 우울한 생각이 들어서 오지랖 여사가 오지랖이 발동했어요. 제가 약초 장사를 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암 환자분들을 많이 뵀거든요. 그냥 알고 싶지 않아도 개인사까지 알게 되고, 그저 거래를 오래 하다 보면 그런 경우들이 가끔 있는데, 그럴 때마다 너무 안타까운 분들이 많아요. 저는 그래요. 암이라는 거 몸이 보내는 신호거든요. 아, 나 너무 힘들다. 너 이렇게 하지 마. 이렇게 마지막으로 의사 표현하시는 거죠. 근데 그걸 무시하고 암 수술을 하시거나 항암 치료를 하시는 중인데, 심지어. 그 병을 좀 우습게 가볍게 아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담배 피시고 술 드시고 인스턴트 계속 드시고, 그러니까 생활 습관을 전혀 바꾸지 않으시는 거예요. 예전 그대로 생활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와서 약초를 사시려고 해요. 그럼 저는 솔직히 약초 파는 사람이니까 그냥 팔아도 되겠죠. 근데 나도 인간적 그 양심상 그럴 순 없잖아요. 그래서 아 고객님, 암이신데 담배는 끊으시는 게 좋겠고 금주도 권장합니다. 그리고 음식은 되도록이면 인스턴트는 피하시는 게 좋겠어요라고 말을 하죠. 근데 그 말을 들으시는 분들은 한 100명 중에 한명 될까요? 거의 뭐안 들으시는 것 같아요. 그냥 그 습관으로 다시 돌아가시는 것 같은데, 개중에는 아주 말을 잘 들으셔서 혹은 자기가 스스로 깨우친 바가 있으셔가지고 저희 집에 몇 년씩 단골 하시는 분도 계시죠. 주기적으로 오시고 전화도 하시고. 근데 대부분은 연락이 없으세요. 그럼 제가 혼자 무슨 생각할까요? 연말인데 너무 마음이 제가 좀 슬픈 거예요. 그리고 오늘 시간이 많아서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항암하시면서 힘든 분들 막 이렇게 젊은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도 보고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안 좋아요. 그래서 오지랖 여사가 오늘 한마디 한다면, 제발 몸에 안 좋은 건 하지 마시고, 이제 나이가 좀 먹었잖아 우리가요. 10살 뭐 20살 이럴 때야 뭐 자기 타고난 건강이 있으니까 마음대로 삽니다. 근데 30살 넘고 40살 넘고 이제 50 되면 몸이 말하는 거 들어야지. 무슨 똥배로 아 소화도 안 되고 위도 쓰리고 막 그런데, 아술 맛있다고 먹고 친구들이랑 밤새 놀고 게임할 나이는 아니잖아요, 그죠? 여자분들도 그런 분들 많아요. 친구들이랑 연말이라고 술 먹고. 조금만 합시다. 조금만. 가끔. 1년에 한두 번만. 오지랖 여사가 오늘 오지랖이 겁나 넓어요. 예, 감사합니다.